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원동입니다. 제가 저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게 처음인데 저에 대해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사진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955년 8월 20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음력으로는 9월 14일이고 제 원래 고향이 주여인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제 형님께서 출생지는 서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 부여인 것이 괜찮은 것 같아서 출생을 그냥 충남 부여라고 표현합니다. 81년 8월에 여기는 82년으로 표시되는데 쌍용건설에 입사를 해서 한 20년간 일하다가 2004년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본부라는 본부를 차려가지고 아파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다시 집값이 폭등해서 경실련 활동을 시작해서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SH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지금 근무 중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신인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왔어요. 앞에 메신저에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답변을 해주시면. 예. 예. 한 3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첫 번째 취임하자마자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 해서 건축비가 얼마인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다. 두 번째 재산이 얼마인지를 전부 공개를 하겠다. 또 시민이 궁금해할 모든 정보를 시민들께 알려드리겠다 해서 열린 경영 투명 경영을 하겠다. 예, 집값이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지난 5년 동안에 3억에서 50%가 오르고 해서 취임하자마자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서 모든 시민이 아파트 건축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고 한번 들어가면 20년 동안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만큼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 지금 아파트는 짓기도 전에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런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죠. 이제부터는 90% 완성을 시켜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나 재해를 예방하고 서울 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키겠다. 기왕의 아파트를 사려면 역과 거리가 좀 가까운 곳, 또 단지가 대규모인 단지 그런 곳을 사는 것이 아무래도 불과 한 50년 사이에 엄청난 양의 주택이 공급이 됐지만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아서 다세대 다가구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공기업인 SH공사가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모델이 되고 민간보다 월등한 건축물을 공급해서 선진 도시로 명품 도시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주택과 가구가 약 400만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한 20%에서 30%, 약 100만 가구는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 회사의 설립 목표고 우리 회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로 SH공사 사장이 됐고 또 앞으로도 그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시민들 속으로 시민들 품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